AS가 거의 없도록 모든 전 직원들이 이제는 신의 손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비밀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신PD님, 오늘 2022년 마지막 불금 맞죠? 자, 우리는 오전 근무만 하고 송년회 하러 바로 갑니다. 뭐 먹으러? 소고기 먹으러. 아침 먹었어? 아니요. 잘했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아트원 보내주신 성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 마지막 출고 차량 영상에 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이 튜닝된 차를 소개할 건데요. 자,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아트원의 외장 쪽 보고 계십니다. 자, 상부에는 날렵한 디자인, 주행 영상 차분히 다시 한번 첨부해 드립니다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GFIP 재질의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서 한여름에는 단열 효과, 방음 효과 확실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반사 필름, 스텝이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ABP 컬러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실내 쪽은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출고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안쪽 열어드리겠습니다.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 컬러는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아마 새들브라운 가솔린 차량이 제일 많이 판매됐죠. 맞아요. 예,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이 1위, 그 다음에 ABP 컬러 맞죠, 신PD님? 네. 자, 일렬 쪽에는 새들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순정 시트도 시그니처 옵션에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 들어오고 어느 정도 버킷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리무진 시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성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바로 앞쪽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가 후석의 모니터를 터치로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동승석 승차자도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요. 아, 본 차량은 아마 출고돼서 전체 바닥 그리고 매트 다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톤에서는 일렬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 다 깔려 나가죠. 네. 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렬 쪽은 순정 상태의 보조 모니터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과연 이열 쪽에는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출고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열 쪽에 비춰주시죠. 자, 사이즈대 당연 한 거고요. 자,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로우 브라운 컬러로 장착되어 있네요. 네,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셋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그리고 청결 유지가 아주 유리합니다. 저보러 마지막으로 제 또 몸을 바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 2열에 순정 시트에 제가 착자를 했습니다. 자, 키가 170 3인 제 신체 조건에 이렇게 넉넉한 공간 보이고 있죠, 신PD님. 예,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순정 시트를 유지해라. 물론 뭐 안으로 들여서 뒤로 밀고 통화 메일 기타 뭐 등등등 있지만 뭐 순정 시트 가장 좋다. 최소한 튜닝 한다면 회전 시트 정도 맞죠, 신PD님? 자, 조수석 쪽에도 제가 승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등판이 이렇게 뉘어지는데 사실은 현재 목쿠션이 장착이 안 되어 있죠. 네. 아마 손님은 목쿠션을 아마 미리 구입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목쿠션은 필히 장착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 또 이렇게 소소한 거지만 아트 포켓도 거의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도 거의 대부분 다 해요. 자,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컬러,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자, 차단 시에는 당연히 햇빛, 그리고 여름에는 열기, 겨울에는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이죠. 자, 더불어 개방 시에는 늘 설명하지만 이렇게 주름식 커튼이 있어요. 주름식 커튼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라는 것도 한 번쯤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시트 쪽 설명한 김에 9인승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데 3열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 키가 173인 제가 착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남는 그런 공간입니다. 뭐 더불어 3열을 뒤로 또 연장을 해서 더 빼고 이렇게 하는데 아트원에서는 한 번쯤 순정 시트 정확하게 사용해보고 튜닝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
시트 순정을 건드리면은 당연히 시트 인증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 가족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아트원에서 뒤로 밀리는 것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아마 2023년도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요. 더 빠지기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둘 독립 시트에도 성인이 앉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3열 시트의 장점 하나 더, 이렇게 등판이 뒤로 각도가 뉘어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이 상태에서도 오, 앞쪽에 모니터 보면서 장거리 갈 수도 있는 것이 카니발 9인승의 3열의 특징이죠. 목 쿠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트 9인승 순정 시트에 요트 바닥 깔고 허니콤 블라인드 하는 튜닝이 사실은 2020년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회전 시트, 황제 차박 6인승, 황제 차박 4인승도 많이 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렇게 아트원에서 기본에 충실해라, 순정 시트를 유지해라. 왜냐? 자꾸 건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자, 아트원의 자랑해야죠. 바로 하이루프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개방감이 있고, 자,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비춰주시죠. 현재 센터면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이렇게 색상이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정 색상도 가능하고 밝기 수술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중요한 에어덕트 구조와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겨울에는 히터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장점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잡소리 및 AS죠. 아트원 하이루프는 자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시에 잡소리나 그리고 AS가 거의 없었죠, 심표님? 네. 네, AS 없는 것이 소비자분들한테도 좋고 사실은 저희한테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표님? 모니터. 아, 그렇죠. 네, 뭘 생각을 오래 해. 당연히 우리 모니터는 정말 시대에 맞는 모니터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 29인치 와이드 모니터 광고 건너뛰기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리모컨. 아, 깜빡했어. 맞다. 리모컨도 있는데. 우와, 화질. 끝내준다. 정말 좋습니다. 자, 29인치고요. 우리가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필요가 없단 얘기죠.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의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즉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다. 캠핑 뭐 요즘에 유행이지만 캠핑 갔을 때 딱 시동 틀어놓고 보면 또 다른 분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고 웰컴 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럭셔리함 보다는 기본에 충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S가 뭐 100% 없진 않지만 거의 없도록 모든 전 직원들이 이제는 신의 손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가온 2023년도에는 더욱더 완벽하게 출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 3열의 독립 시트,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아톤의 자랑인 하이루프 디자인 및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후석에서도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 뵙겠습니다. 아, 심피님 벌써 2020년도 다 가버렸어요, 그죠? 네. 예, 매일 똑같은 차량 똑같이 출고되지만 물론 내용은 다르죠. 사용자 용도는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상부에 이렇게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아마 수백 번은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맞죠, 심피님?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반사 필름과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ABP 9인승 차량 후석에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판 가렸어요? 네. 자, 상부 쪽 부터 비춰주시죠. 상부에는 늘 자랑하지만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의 베이지 원단,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나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리죠. 완벽한 개방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센터 쪽에 놓으면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즉 캠핑등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밤에 정리할 때 뭐 불리할 거 없겠죠. 아트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직접 생산하고 있고 2023년대도 아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쪽 한번 비춰주시죠, 심피님. 후속 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상부의 29인치 모니터 화질 정말 좋습니다. 아니, 새해가 밝아오는 영상이 벌 나오고 있는데, 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 번쯤 비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열의 보조 모니터 비춰지고 있고, 1열의 2명, 2열의 독립시프트 2명, 3열의 독립시프트 2명, 바닥에는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4열 싱킹 공간에는 상부에는 이렇게 기아 지급품이 있고요. 3D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순정 시트가 그대로 유지된, 말 그대로 222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금액 5,920만원 부가세 포함, 튜닝비 약 뭐 한 400 정도가 될 것 같죠? 예, 6,500 정도의 튜닝비 포함해서 출고되는 가장 가성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즘에 고금리, 고물가 뭐 이렇게 해서 할부 금융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꺼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가 됩니다. 자,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약 300만 원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아트원에서는 호화 럭셔리함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 즉 가성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 카니발 9인승은 첫 번째는 패밀리카 1번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용 승용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왜냐? 버스 전용도로 탈 수 있죠.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더불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능한 가성비 있는 차이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카니발이 넘버원이었어요, 판매량. 야, 그리고 아무리 불경기일지라도 카니발은 사실은 개별 소비세가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필수품이란 얘기죠.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 그 중에 카니발 9인승은 사실은 업무용 패밀카로 필수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22년도 아트원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보내주신 성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더욱더 발전된 아트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자, 신비님, 오늘은 오전 공부하고 점심에 우리는 송년회 하러 가죠. 네, 소고기 맛있게 먹고 내년에 파이팅 합시다. 자, 모두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